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기초 강의 오늘 77회 순환매 실전 적용에 대해서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제법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는데요. 자, 날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상승이 며칠입니까? 5일 동안 스트레이트로 상승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조정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목표치 말씀드렸는데 2400에서 2520 인근이니까 한 120포인트 상승했으니까 여기 인근 계산하게 되면 2620, 2610 이 정도 라인이 목표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2607을 찍고 밀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을 보고 장중에 시황방송 했을 때도 마찬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수익 나고 있는 부분들은 차익 실현해야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것이거든요. 무조건 버티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 5일만큼 올랐으니까 적어도 한 이틀 정도는 조정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그동안에 2-3일 또 반등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포스코 이런 종목도 제법 낙폭이 있고요. 순환매, 그래서 순환매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지수가 조금 눌리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상승 유효하기 때문에 저도 오늘 종목 교체를 했습니다. 그럼 그 부분 한번 보자면요. 자, 오늘 나중에 제가 카카오톡으로 지인과 나눴던 그 대화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GS건설을 제가 33,000원에 매도 시그널 줘가지고 매도 완료했고요. 그 이후로 좀 밀렸고요. 자, 현대차를 156,000원 줬는데 상승하다가 오늘 장이 좀 안 좋아서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매수가죠. 그래서 별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 와중에 KT 어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KT 별로다 1초 만에 이야기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KT 흐름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직까지 상승 추세를 돌려내지 못했다. 여기 보시면 아직까지 이평선들 저항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통신주에서는 LGU 플러스가 더 낫다. 그럼 LGU 플러스 살까요? 아니, NO. 양봉선은 현대차 사라. 자, 그래서 상승하다가 조금 상승폭 반납하긴 했습니다만 이것이 순환매인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지인이니까 그 카카오톡으로 날라온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응답을 한 것이지 여러분들한테는 추천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 점 다시 한번 고지드리고, 여러분들은 닥터K가 이런 식으로 분석한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참고가 되시면 여러분들 판단에 의해서 한번 여러분들 팁으로 삼으시면 되는 것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그랬는지 한번 카카오톡 한번 열어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GS건설 자, 장 초반입니다. 10시 한 반쯤인가 그런 시간이 그런 걸로 기억하는데요. 시장이 조정 예상되니까 윗골이 달 수 있다. 전부 차익 실현. 차익 실현 이후에 밀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 이거는 그 앞에 제가 전략 줬을 때 내용이고요. 자, 시장 단기 목표치 2620 예상, 목표치 인근 조정 예상된다. 자, 오늘 여기 보이시죠? 빠지기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현대모비스는 다른 그 종목들 제가 같이 차량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은 어떻는가 제가 한번 본 거고요. 자, 여기서 156,000원에서 현재가 매수 1/2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고, 자, 아까 GS건설은 33,000원에 팔았어요. 자, 이렇게 목표가를 제시해줬죠. 사자말자 일단 올라가는 모습이죠. 자, 162,000원이 목표가고 여기 눌리면 1/2 더 매수, 손절가는 여기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장이 터나는 것을 보고 전략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자, KT는 어떻냐?
물어봤을 때 아직 추세를 전환 못했다. 유플러스가 더 좋다. 추세 돌렸지? 그러니까 더 좋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고요. 자, KT 어떤가 봐줄까? 내용에 대해서 전체 카톡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GS건설을 차익 실현했던 이유도 호가창도 여러분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매수 호가는 32,000 주인데 매도 호가는 258,000 줍니다. 매도 일반이죠. 그러니까 아까 33,300원까지도 반등 시도 나왔으나 다시 밀려서 32,800원 정도에 마무리했잖아요. 그래서 순환매에 적용하는 부분이다. 이것은 자, 완전 끝난 게 아니라 나중에 눌림목 제법 주고 나면 또 다시 접근하는 겁니다. 자, 현대차는 158,000원까지 갔었죠. 호가를 잘 먹어가고 있었거든요. 여기도 뭐 매도 호가가 좀 더 많이 있긴 합니다만 차이가 그래도 크게 많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중에 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 창구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자, 유플 사지 말고 양봉나는 현대차로 절반 사라. 아까 사자마자 샀으면 수익 유지인데 이런 이야기까지 제가 마무리했었죠. 자, 오늘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냥 말로만 설명드리니까 진짜로 그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어서 제가 또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렇게 순환매를 적용해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현대차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보시면 장중 외국계 창구 분석법 제가 방송해 드린 게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자, 외국계 합 일단은 나중에 봐야 되겠습니다만 매수가 한 더블로 많죠, 그죠? 더블 가까이. 13만 주 매수했고 7만 3천 주 매도했다. 일단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평선 다 깔아놓고 돌파하는 시점에서 자, 외국인이 어제 사줬고 기관도 어제 사줬고 오늘도 기관이 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직까지 일별 매매 현황이 외국계가 안 나타나는데 아마 플러스권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면 조정을 받더라도, 시장이 조정 받더라도 그래도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오. 마이너스가 얼마나 많은지. 그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시총 상위 종목 중에 업종 대표주들인데 그에 비해서 현대차는 강세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순환매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통신주는 왜 하지 마라고 했는가 하면 여기 인근이라서 살 수 있는 모양처럼 보이지만 그 이전의 궤적들을 한번 보면 참고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큰 양봉 이후에 자, 눌림목을 짧은 많이 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재반등까지는 좋았는데 조정받을 때 다시 여기 21을 막 훼손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일 음봉이 떴기 때문에 노! 그보다는 현대차가 양봉 쓰고 있으니까 양봉선은 현대차, 이렇게 매수의 기법을 정확하게 원칙을 지키면서, 그리고 외국계 창구 들어오고 있는 거 확인, 매수 기법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뭐 어긋난 거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자, GS건설 차익 실현한 거는 자, 여기 인근 보시면 자, 전고점 라인입니다. 여기가 전고점 라인을 돌파를 강하게 한 것은 좋았으나 장이 흔들림이 보이기 때문에 약간 눌릴 것을 예상했고 미리 예측 매도한 것입니다. 자, 먹을 만큼 먹었거든요. 10% 이상 먹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29,000원에 사서 33,000원이었으니까 10% 좀 넘었지 않습니까? 그럼 차익 실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챙겨가면서 해야지. 그리고 이렇게 또 눌리면 한 31,000원이나 3만원 중반대 오면 또 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샀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순환매를 적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비록 주가가 흔들리긴 하지만 모든 종목이 다 빠질 수는 없기 때문에 바텀 터치하는 종목들을 잘 매수를 잘 하게 되면 수익률이 더 좋아지는 것이거든요. 내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크게 밀리기보다는 자, 기관 외국인이 같이 매수세, 오늘 양시장 전부 다 매도세가 제법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외국인 기관 양대 메이저들은 현대차는 매수한다. 그러니까 주가가 더 이상 밀리지 않고 뭐 지지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러한 모습들 내일 또 지켜보면서 향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남매라는 것은 지수가 오르락 내리락 거리면서, 여기 보십시오. 삼성전자는 미리 한 4일, 5일 지수가 오를 때 같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정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이 바톤을 현대차가 이어받을 수 있다. 수남매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니까 여러분들 잘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적당하게 한 16만 2천대 정도로 올라가면 또 차익 실현하고요. 그럼 GS건설이 만약에 이렇게 밀린다, 약간 조정받는다, 그 팔았던 가지고 다시 사는 겁니다. GS건설을. 그런 식으로 순환매로 스윙으로 2-3일 단위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는 것이 스윙 트레이딩이거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순환매와 스윙으로 2-3일 정도로 들고 가는 스윙 매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업종의 업황이 어떻는가, 그리고 지금 오늘 시장에 어느 업종으로 매기가 그래도 들어오고 있는가,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순환매를 적용하시면 좀 더 수익이 잘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러면 전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